안무가 신 났어. 전문가가 없이 운동을 하다 보니 다치는 경우도. 안녕하세요. 당근부부의 근이하나입니다.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.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또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? 동시에 또 변해가고 있는 게 있어요. 바로 그게 뭐냐? 소비생활. 디지털 시대로 변하면서 소비생활도 점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저희도 현재 8개월 된 사랑이의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유, 막 이것저것 애기용품들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쫙 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돈이 뭐 실수없이 빠져나가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음식. 푸드. 요즘 또 피자나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굉장히 또 핸드폰으로 샤샤샤샤 막 그냥 그죠. 아주 신났네요. 신났어. 먹는 얘기도 그만하세요. 그러니까 저희 정근이에게도 그래서 필요한 오늘의 제목 슬기롭게 홈트레이닝입니다. 근데 난 지금 내 몸에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길어지고 그 홈코노미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 건강에 대한 사람들도 걱정이 아주 많이 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홈트라고 하죠. 홈트레이닝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런닝머신이나 아령, 짐볼 같은 운동기구들을 많이 주문하기 시작했죠. 맞아요. 정근아, 운동기구를 온라인으로 사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? 일단은 상품 자체가 오기 전까지는 확인이 좀 불가능한 그치. 일단은 구입하기 전에 제품 설명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는? 그래 맞아.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. 근데 구매하기 전 판매자에 대해 알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. 판매자가 통신 판매 사업자를 신고를 했는지 배송이나 반품 비용을 높게 정해놔서 부당한 통일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더 똑똑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지. 그럼 판매자가 진짜 누군지 한번 알아봐야겠네. 그치. 중요하겠네. 이참에 저도 한번 열심히 운동해서 복근 같은 걸로 살짝 만들어서 어디? 살짝 오늘 또 설레게 또 그러니까 우리 정근이처럼 그 전문가가 없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. 특히 그 어린아이들의 호기심 때문에 운동기구를 가까이 가다 보니까 많이 다치기도 하죠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? 운동기구를 구입하면 즉시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운동할 때 주변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. 그리고 또 무리하지 않게 본인에게 맞는 운동 위주를 해야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운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면 이러면 또 뭐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약간 좀 슬픈 거지.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각자 집에서 홈트를 많이 하는 요즘 건강하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서 더욱더 더 건강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정근이도 열심히 홈트를 해서 저를 설레게 해줄 거지? 어쨌든! 네,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당근부부였습니다. 안녕! 아우 빨리 도망가야죠. 여보!